자, 7과의 동아의, 중3 동아의 7과 영영어의 English Dictionary. 자, 첫 단어부터 볼게요. blow, 그러면 blow, blue, blown. 이렇게 변화하는 입으로 불다. 그래서 to send air, 공기를 보내는 거, out, 내보내는 거, from your mouth, 너의 입으로부터 공기를 내보내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breathe. breathe 해서 이가 있으면 동사가 되고 요 이가 없으면 명사야. breath. 그래서 숨을 쉬다. to take air into your lungs. 아, 공기를 너의 폐로 들이는 것. and 그리고 나서 send it out again. 그것을 다시 내보내는 것. 그지?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거. breathe. 그다음에 calculate 하면 계산하다. To find out, 그러면 find는 찾다인데 out가 붙어서 알아내다가 되는 거야. 알아내는 것, amount or number, 어떤 양이나 수를 using mathematics, 수학을 사용해서. 이해되니? 이렇게. 그 다음에 clam, 그러면 이제 조개, a type of sea creature, 일종의 바다 생명체, with a shell, 껍데기가 있는, in two parts, 두 부분으로, that can open and close.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 할수 있는 두 부분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바다 생명체, 그게 클램, 조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iscover 하면은 발견하다. To find something,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 That was hidden, 숨겨져 있거나. Or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무언가를 처음으로. 그렇지, 처음으로 무언가를 혹은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는 거. 처음으로 찾아내거나 아니면 숨겨져 있는 걸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distance, 그러면 이제 거리. The amount of space, 공간의 양인데, between two places or things, 두 공간이나 물건들 사이에 어떤 공간의 양, 그게 이제 distance, 거리. 그 다음에 dive 하면 물속으로 뛰어들다. 우리가 흔히 다이빙 하다 하는 것처럼. To jump into water,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With your head and arms, 여러분의 머리와 팔이 going in first. 먼저 들어가게 한 상태로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fool 하면은 속이다. 물론 이제 바보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서 to trick someone, 누군가를 속여서 into believing, 믿게 만드는 거. something that is not true,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누군가를 속여서 믿게 만드는 것. fool, 속이다. 그 다음에 hide 하면은 숨다. So, to go and stay, 가서 머무는 거, in a place, 어떤 장소에, where, 관계 부사고, no one can see or find you, 아무도 여러분을 볼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 가서 머무는 것, 그게 hide, 숨다. 그 다음에 nearby, 그러니까 가까이에, not far away, far away 하면 머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 다음에 serve 하면 음식을 차려내다, 음식을 제공하다 이런 거고, to provide food and drink,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것, for someone, 누군가가 to eat at a meal, 그지? 식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smash 하면 힘껏 치다,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는, to hit something, 무언가를 치는 거, against an object, 어떠한 사물에 부딪혀서, or surface 아니면 어떤 표면에 부딪혀서 with a lot of force 아주 많은 힘으로 그러니까 많은 힘으로 어떤 표면이나 사물에 그지 대고 세게 치는 거. 그 다음에 species 하면은 분류상의 종이야. A group of animals or plants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의 무리 whose members 그 구성원들이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식물의 집단. 그 다음에 spot 그러면 발견하다 찾아내다 to see or notice 보거나 알아차리는 거 something or someone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그 다음에 surface 그러면 수면이나 표면 the top layer of an area 어떠한 지역의 꼭대기층 of water or land 물이나 땅 이러한 영역에 어떠한 영역에 맨 꼭대기층 그 다음에 tail 하면은 꼬리 the part 부분인데 That sticks out, stick out, 그러면 튀어나오다거든. At the back of an animal's body. 동물의 몸의 뒷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And that, 그리고 it can move.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tightly 하면은 단단히 꽉이라는 뜻이고, in a way 그러면 방식으로, there is difficult to move 움직이거나 open 열거나 or separate 분리시키기가 어려운 방식으로, 그게 단단히 꽉. 그다음에 tool 그러면 이제 도구, a piece of equipment 하나의 기구인데, that you use 여러분이 사용하는, with your hand 여러분의 손으로, to make or repair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거나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그지? 여러분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 그다음에 whale 하면은 고래, a very large mammal 아주 매우 커다란 포유류, that lives in the sea 바다에서 살고, and looks like a fish 생선처럼 보이는. 그다음에 wonder 경이로움, 놀라움. So a feeling of surprise and admiration 뭔가 놀라움과 감탄의 느낌. For something 무언가 very beautiful or new to you 여러분에게 매우 아름답거나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서 놀라거나 감탄하는 느낌. 그게 이제 wonder 이렇게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7과에 알아두어야 할 새로 나온 그러한 영영 어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리뷰 한번 해보세요.